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도 힘을 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군 레일이 설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우리야! 선택의 끝, 엠픽스. 아, 오그라들어. 아, 씨.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자, 오늘도 특종사항이 있습니다. 특종사항 뭐예요? 특종사항 있습니다. 오, 앞머리가 생겼네요. 네. 네, 뭐예요? 저희 쇼핑백이 도착했대요. 아, 우리 명품 매장 사업하고 있는데 쇼핑백을 겁나 많이 발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가지러 가볼 텐데요. 네, 이렇게 수레를 끌고. 수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수레 좀 사놔야 되겠네. 우리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10톤 트럭이 왔대요. 나 과장이에요. 일단 내려가야죠. 먼저 내려가요? 다 같이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예, 힘 있는 사람은 여기 쇠질 잘하시는 분. 네, 그리고 주무시는 분. 누가 더 복잡감을 너나 끼고.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 카메라 들었더니. 다시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야, 제군들이여, 출발하라. 어, 많으세요? 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정군 이래가지고 왔어요. 예, 제군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예, 우리 제군들 많아요. 다들 컴퓨터 할 땐 좋았지. 이렇게, 예, 노가다나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IT 회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만 있으면은 건강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이런 겁니까? 배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 저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창고가 완비가 안 돼서 당장에는 저희 전군에도 오프라인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 좀 놔둬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여리가 넘치는 아사히 사장님. 아사히가 박스 부시고 있어요. 박스를 부시는 아사히. 와, 이게 근데 뭐죠? 설명을 좀 드려봐요. 또 이제 저희 엠픽스 명품 물건들이 나갈 때, 네, 예쁜 가방에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산 거예요? 쇼핑백이죠. 아, 쇼핑백. 근데 이게 보면 서울하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크기가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크기 다양하죠. 오, 이게 뭔지 한번 뜯어보는 봐야 되겠네. 재밌겠네. 감동받으시고. 네, 감동받는다. 그걸 이거 본인이 디자인했어요? 하하. 하하.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지 점점. 저는 여기 서가지고 꿀 빠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장으로 요거를 쌓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수강생분들은 조금 뒤져볼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만 죄송합니다. 여기에 제군들이 쌓을 겁니다. 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도, 네, 힘을 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군 레일이 설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대중소가 있다고 합니다. 뭐 대중소가 뭘지 한번 궁금하네요. 궁금하면은 500원. 아, 개수대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아사히사님, 허리 힘 중요합니다. 허리 힘 다치면 안 돼요. 이거 800만짜리 이거? 특공대사님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1000만원어치입니다. 이거 지금 쇼핑백만 1000만원이에요? 네. 돈이 공중분해되고 있어요. 언박싱은 누가 할 겁니까? 담당자가 하세요.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아, 떨린다. 제발. 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1000만원 물어내. 1000만원 물어내고, 그 다음에 시집 못 가고, 그 다음에 탈모도 중증이 더 걸릴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네, 그럼요. 엄마 보고 있지? 엄마가 유튜브 구독자시라고 합니다. 엄마 카드라.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예. 우와! 이거는 대짜예요? 이게 대짜죠. 와, 여기에 이야. 명품이 담겨가지고 판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험 잘 어울리네. 이쁘긴 이쁜데 이게 진짜 비싸더라고요. 자, 중자가 나옵니다. 디자인은 똑같네요. 대자보다 훨씬 작네. 중자는 그럼 어떤 걸 담는 건가요? 중자에는 이제 작은 미니백도 담을 수 있고요. 옷 같은 것도 요래 작게 들어가는 건 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소자는? 소자는 자파드, 카드 지갑이나 벨트. 벨트 정확한 발음 뭐죠? 벨트. 자, 예. 이것도 이쁘다. 비율이 좀 다릅니다. 네. 비교해서 보실까요? 소자, 중자, 대짜. 손자하고 중자는 손잡이 느낌. 그리고 대짜는 숄더. 숄더가 뭐예요? 어깨에 맬 수 있게끔. 아, 이게 좀 더 길어요. 좀 더 길게. 와, 디테일까지. 근데 특공대 사장님이 이거 한번 매보시겠어요? 선택의 끝, 엠픽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쇼핑몰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받나요? 저 이제 다음 주에 더스트백이랑 그리고 상품 플립백 나와요. 그거 나오면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도 특정이 있어서. 조용히 해. 물건 가지러 합니다, 물건. 지금 오늘 수업 쪽이라가지고 강의장에 못 넣을 것 같고 저기 사무실로 넣나요? 네, 맞습니다. 사무실에 넣어야 합니다. 오늘 이쁘네요.
오늘은 뭐 들어오는 겁니까? 오늘은 폴리백. 폴리백? 땡. 땡이면 뭔데요? 더스트백입니다. 더스트백이 뭐 하는 거예요? 더스트 먼지 아님? 먼지가 봐. 여기 뭐가 또 이렇게 많이 왔어? 이게 몇 개예요? 더스트백? 천장이요. 사이즈가 두 개거든요. 두 개예요? 사이즈가 뭐 중소 이랬어요? 중대. 중대? 네. 아, 더스트백은 뭐 옷 같은 거 집어넣는 거죠? 옷이라기보다는 네. 가방 같은 거죠. 도구, 자파들 넣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요? 네. 이거죠? 담당자인데 금액을 몰라. 500. 네, 더스트백이 500이면 한 개에 얼마 정도 되는 거지? 한 500원 정도 단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아니요? 5,000원인가? 두 가지인데 네. 사이즈는 네. 당장 7,000원이에요. 아니 하나 팔아서 7,000원? 그럼 7,000원이 덜 남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이게 600만원이라고요? 네, 지금 특공대 노롱은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기네요? 예. 네, 190. 아니, 계속적으로 190을 주장하시는데 이미 전편에 다 나왔어요. 160인 게 나왔습니다. 지금 더스트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피디님 되게 좋으신 분인데. 바퀴가 휘었어. 바퀴가 휜 게 아니고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 힘쓰려고 편집 배웠습니까? 예. 우리 PD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컴퓨터 하는 직원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힘이 없어요. 또 여자 직원분들밖에 없는데 특공대 노롱은 도망갔고요. 노롱사님 왔어요. 노롱사님 도망갔었는데 왔어요. 노롱사님 고쳐주고 있어요. 노롱사님 뭐 하다가 이제 왔어요?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시간인가요? 판매가. 아우 어려운 거 하고 계셨네. 어려운 거 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요거 고쳐주시고. 뜯고 있네요. 정군. 아 정군 왔어요. 따라따라따라따따. 뭐야 잠시만. 아니 근데 왜 약간 저쪽 아래 같은 느낌? 일부러 저쪽 아래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 벌크로 들어오니까 맞아요. 요거를 조금 싸가지고 이쁘장 해가지고 좀 보호도 하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명품을 파니까 네. 이게 예뻐 보여야 돼요. 이건 약간 근데 살짝 연한데? 연한데? 저기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분이 연한데요? 그 더스트백 자체가 네.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색깔을 넣은 게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잉크가 많이 들어가면 단점이 있어요. 왜요? 이게 짝퉁들 보면은 잉크가 실에서 번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엠픽스는 짝퉁이 아니다. 정품이다. 정품이다. 공유 CF 한번 해주시죠. 공유 CF까지. 네. 아니 지금 특공대랑 정사장을 했는데 네.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우와 냄새가 네. 좋은 냄새가 나요. 그 찜질방 냄새가 나요. 재질이 안 좋으면은 본드 냄새나 이런 게 나야 되는데 약간 냄새가 좋긴 하다. 네. 그럼 이제 중짜 한번 봅시다. 중짜. 이거 대짜고. 근데 이거 왜 소짜는 안 했어요? 아 소짜요? 네. 소짜까지는 괜찮다라는 저희 회의 결과로 인해서 괜찮은 게 뭘 괜찮은데요? 왜 그랬죠? 왜냐면은 소짜는 쇼핑백이 있어요. 그리고 소짜는 기본적으로 병행 수입을 하더라도 네. 브랜드 박스에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아서 저희가 이게 최소 수량이 있어서 네. 우선은 많이 나가는 거 위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짜로 들어왔는데 박스가 없으면요? 박스가 거의 다 있어요. 없는 거는요?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신 중짜 더 스펙으로 나가면 되죠. 아 맞네. 소짜 없으면 중짜 들어가면 돼. 근데 대짜가 엄청 크던데. 맞아요. 진짜 일부러 크게 했어요. 요즘에는 더스트백으로도 에코백을 만드시더라고요. 에코백이 뭐예요? 에코백이 뭐죠? 에코백이 이제 친환경적인 가방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편하게 두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친환경이에요? 이게 됐다며요. 뭐야? 이게 됐다며? 이게 됐다며. 뭐야?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아니 근데 너무 크잖아. 이거는 아미 가방 같은 건 넣으면 되긴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다 생각을 한 게 저희가 또 엠픽스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가 백들이 많이 들어와요. 백 중에서도 그 여행 가방이라고 아세요? 커다란 거. 트렁크? 그렇죠. 트렁크. 트렁크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트렁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제가 그 트렁크의 사이즈에 맞춰 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이 대짜를 적게 주문한 거죠? 500장. 최소 수량에 맞춰서 주문을 한 거죠. 대짜 500장. 그리고 중짜 500장. 뭐야? 그러면 대짜 500개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대짜 얼마나 나간다고? 이게 약간 사치.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은 지르고 보는 것.
아니 근데 다 내 돈. 아니 그리고 이게 또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같이 넣어서 또 넣어드릴. 아 핫배송. 그쵸, 핫배송도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코백을 만들 때 네. 천을 활용해서 큰 에코백도 가능하죠. 이걸로도 기저귀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대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나중에 그러면 이 에코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한번 담아드리면 좋겠네요. 그럼 이거를 얻기 위해서도 엠픽스로 오겠죠? 선택이 끝. 엠픽스 편지. 아 이게 돼요? 네 진짜 큰데? 네. 근데 뭐 일할 데 없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강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 강의? 구매 대행 강의. 지금 홍보하려고 하자. 홍보를 왜 못해? 빨리! 구매 대행 강의입니다. 구매 그...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님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정문의 뒤. 에이 씨, 다 망했어 편집. 요거 한번 우리 넣어보죠. 이거 지금 루이비통입니다. 네? 루이비통. 한번 넣어봐요. 이런 중자에 들어가는 상품이 거. 꾸겨지죠. 아 조금 어, 이거는 작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죠. 교묘하게 만들었네. 그쵸. 교묘하고 치밀한 보리사인 만든 거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네. 함께 만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담당자잖아요. 이게 여유가 있어야 네. 돼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명품 자체가 상품을 손상해가 만들기 때문에 크게 와 이래 들어가는구나. 놓고 이거를 조여주는 거죠. 이제 짜맨 다음에 그렇죠. 리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저 리본 잘 만들죠. 리본 잘 누가 잘 만들어요? 제가 잘 만들어요. 옛날에 구나무 꿨던 그거 아니에요? 조교 출신이잖아요. 충성. 오 강남으로 이렇게 잡아서 예. 이게 저희가 만든 쇼핑백이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와 어, 딱 맞네. 딱 들어간다. 아 이렇게 해야 되네. 딱 하면은 선택의 끝은 엠픽스. 오 좋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리사님 선택 끝 해야 돼요. 아 저 좀 불러주세요. 네, 이제 진짜. 그러면 아사히사님이 보리야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자 간다. 보리야. 어 MG. 편집. 편집. 저기 다들 보고 있어. 아, 잠시만요. 코. 구경꾼 너무 많아요. 아이, 다시 해야 돼. 아예 유튜브 하려면 이것도 못해요. 아 싫어. 여기 더 싫어요. 아니잖아요. 좀 봐라 변태다. 자 다시. 짜잔 짠짠짠. 샵 원 갑니다. 어 보리야. 선택이 끝. 엠픽스. 아 억울하더라. 아씨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 아, 이러다가 진짜 선택하다가 끝나겠다. 저희는 근데 선택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엠픽스가 엔드픽스 그리고요. 그리고 본인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고개 못 들겠네. 그 이게 그 모델을 잘 선정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쉽지 않아. 이거 특라이 머리 엠픽스. 아니 근데 얼굴을 가리는 게 너무 잘생겼어. 광고 같은 거 찍으면 이분 얼굴 가리고 나와야 돼. 이야 멋있다. 어, 멋있다 진짜. 네. 오늘 강의하시지 않아요? 저희 강의 홍보 한번 하게 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롱입니다. 노롱 선생님 지금 강의 뭐 하고 있어요? 안 알려줘요. 네, 망했고요. 편집 안 망했는지 앞으로 궁금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